네, 안녕하세요. 자, 요즘 어떤 게 가장 이슈인가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오늘은 혹시 나미님 EV라고 들어보셨는지요? EV요? 일렉트릭 비클이라는 전기 자동차를 그렇게 부르더라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그 EV로 알려진 잘 알려진 테슬라 회사와 그 회사의 CEO인 일란 머스크에 대해서 또 엊그제 있었던 유명한 그 테슬라의 빨간 반바지 숄츠 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한국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테슬라의 팬층이 엄청나게 있답니다. 영어로는 Fanaticism이라고 하는데요. 네. Fanatic이라는 광적인 사람, 즉 광신자를 뜻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것으로 거의 광팬 수준의 행동들을 일컫는 말인데요. 제가 이쪽으로는 잘은 모르지만 아마도 이렇게 BTS의 아미 팬이나 한국의 아이돌 그룹의 열성 팬들 뭐그 정도로 네. 열성적인 팬 지지층을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네. 이 회사. 이 자동차 회사, 테슬라 회사의 최고 경영자는 다들 아시다시피 일란 머스크인데요. 네. 총 재산이 46 billion dollars, 46조 대에서는 31번째로 부자라고 합니다. 일란 머스크는 많은 온라인 전자상거래 지불수단인 페이펠의 창시자였다가 페이펠을 2002년도에 IPO를 한 직후에 1.5조 달러의 이베이에 팔아 넘겨서 아주 큰 돈을 벌었었고요. 네. 지난 5월 말에 있었던 프라이빗 기업으로서는 최초로 우주에 로켓을 쏘아 올린 역사적인 스페이스X라는 회사의 대표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 사람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일반 기업의 대표들과는 상당히 다른 이미지의 사람인데요. 네. 워낙 성격이 특이하고 행동들이 너무 특이해서 트위터 팔로우가 33 million people, 즉 3,300만 명이나 된다고 하는데요. 네네. 호불호가 조금 심한 편이긴 한데 거의 하루에도 거의 조용히 넘어가는 날이 없다시피 계속해서 이슈를 만들어내고 있는 뉴스 메이커이기도 하고요. 네네. 머스크 대표하고 관련된 에피소드들은 정말 수도 없이 많지만 일단 테슬라와 직접 관련이 있었던 가장 유명했던 사건은 2018년도에 일란 머스크가 자신의 트위터에서 테슬라를 프라이빗이제이션, 사유화하겠다는 정말 황당한 트위트를 써가지고 네. 회사에 크게 물의를 일으켰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그때 2018년도에 SEC,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이라고 하는 미국의 주식거래위원회가 있는데요. 한국어로 치면 증권감독원과 비슷한 감독기관인데요. 이 트위트 사건 때문에 일란 머스크가 SEC로부터 조사를 받고 또 결국은 네. False and Misleading Statement라는 이유로 어머. 40 billion dollars, 즉 4천만 불이라는 어마어마한 벌금을 SEC에 물어냈어야 했는데요. 네. 그 후에 SEC하고 사이가 더안 좋아져서 일란 머스크가 기회만 있으면 SEC를 비방을 하고 심지어 공영방송 TV 인터뷰에서는 공공연하게 자신은 전혀 SEC를 리스펙트하지 않는다. 뭐라고 말했냐고 하면 I want to be clear. I do not respect SEC라고 말을 할 와우. 정도로 SEC를 싫어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SEC의 그 약자를 Short Seller Enrichment Committee라고 변경해서 부르기도 하고 또 SEC의 가운데 E라는 알파벳은 E라는지의 E라는 속어적인 표현을 쓰는가 하면 표현을 써서 SEC를 비웃고 조롱하는 것으로 아주 유명하다고 합니다. 사이가 굉장히 안 좋군요. 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일란 머스크가 회사의 경제 상황이 조금씩 향상될 때마다 SEC뿐만 아니라 그동안 자신을 괴롭혀왔던 월가의 테슬라의 숏을 파는 투자가들을 조롱하고 비웃는 것을 거의 자신의 사이드 프로젝트처럼 삼는 것이 아니냐는 우스갯소리도 있는데요. 네. 여기서 숏을 파는 숏셀러란 해당 주식,
즉 여기서는 테슬라 주식을 말하는데 네. 이 주식의 가격이 떨어질 것을 예측을 하고 거기다 베팅을 함으로써 돈을 버는 투자가들인데요. 아. 거기에 베팅을 하고 테슬라의 주식이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베팅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자신이 회사인 테슬라가 잘 안 될 거라고 크게 말을 하고 다니고 또 거기에 돈을 거는 사람들을 네. 머스크가 상당히 경멸하고 싫어하겠죠. 말씀드린 대로 또 SEC 규정에 의하면 머스크 대표는 회사의 재무 상태라든지 주식의 가격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material information 중요한 정보를 유출하거나 트위터에 포스팅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아, 네네. 그런데 머스크 대표가 이런 점을 아주 교묘하게 이용을 해서 아. SEC를 놀린다고 해석을 볼 수도 있는데요. 네.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례가 바로 일요일 저녁에 네. 머스크 대표가 자신의 트위터에 테슬라의 숏 반바지를 판다고 트위터를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회사 웹사이트에 들어가 봤더니 진짜로 반바지를 자동차 회사에서 팔고 있는 거예요. 아니 빨간색 세튼.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뭐 기념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정말 사이즈가 이렇게 스몰, 미디움, 라지 뭐 이렇게 있다는 거죠? 69불 42센트라고 적혀 있는데요. 네네. 앞에는 테슬라 로고가 박혀져 있고 바지의 뒷면에는 금색의 알파벳으로 알파벳 S 숫자 3 그리고 알파벳 네. X Y라고 이제 금색의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 제품 설명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 하면 일단 제품 설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elebrate summer with the Tesla short shorts. Run like the wind or entertain like a Liberace with our red satin and gold trim design. Relax 네. poolside or lounge indoor. Year round with our limited edition 한정판이라는 얘기죠. 네네. Tesla short shorts. Featuring our signature Tesla logo in front of with the SEXY across mm-hmm. the back. Mm-hmm. Enjoy exceptional comfort from the closing bell. 이렇게 쓰여져 네.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딱 적절한 영어 표현이 있는데 이게 there are a lot to unpack here.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네. 영어 표현은 한 문단에 엄청난 힌트들이 마구마구 숨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면은 일단 빨간색 숏 사인 반바지의 가격이 69불 420센트라고 적혀 있습니다. 69불 42전이요? 네. 네. 근데 42전으로 보통 끝나는 게 아니라 69,420 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오. 가격면에 있어서 일론 머스크의 생일이 이거는 4월 20일로부터 69일 후인 날이 자신의 생일이라는 뜻을 한다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뒷자리에 420이라는 숫자는 마리화나를 치면은 암호이기도 하지만 그가 2018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infamous SEC 관련 사건에 있어서 네. 주식 숫자 가격의 숫자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또 나중에 설명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방송에서 일론 머스크가 마리화나를 피웠던 그런 전력도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반바지 뒤에 금색으로 네. sexy라고 적혀 있는 것인데 그거는 숫자 3을 뒤집으면 알파벳 2처럼 보여서 sexy라고 보여지기도 하지만 네네. 그것이 무슨 뭐를 의미하냐 하면 네. 지금까지 테슬라에서 출시된 자동차의 모델명들 아하. 테슬라에서 네. 모델 S, 모델 3 모델 X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해 초에 새로 출시된 크로스오버 SUV라는 모델 Y가 있었는데 네. 그것들의 약자를 따서 만드는 그런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아, 네. 아니 저는 왜 그 많은 네. 단어 중에 이런 단어를 사용했을까? 좀 민망하다 했는데. 네. 네. 세 번째로 네. 제품 설명의 마지막 문장인 Enjoy exceptional comfort from the closing bell 이라는 문구는 네. 주식시장의 closing bell, 마감의 종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면서 네. 은근히 테슬라, 지금까지 네. 테슬라 회사를 비난을 하고 자신을 못살게 굴었던 월가의 쇼셀러들에게 시원하게 조크로 이런 쇼를 했다고 하고요. 아니 그럼 실제로 구입이 네. 가능한 거예요? 네네네. 정말로? 그 웃긴 거는 네. 네네네. 품절됐나요? 웃긴 거는 지금 네네 거의 지금 사이즈 몇 개 빼고는 이게 다 품절이 된 상태예요.
한정판이라니까 더 그렇죠. 네네. 네. 그리고 또 네. 테슬라의 그 정말 코어 광팬들이 네. 다 그 바지를 다 사버렸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네. 이 숏쇼츠를 주문을 하면 이제 배송 기간을 말해주는데 그게 2주에서 3주 후에 바지가 배송이 된다고 하는데 이것 또한 테슬라의 세컨드 쿼터 두 번째 쿼터의 수익이 발표되는 시점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하는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종합을 해보면 숏쇼츠 판매가 일론 머스크가 그동안 자신을 괴롭혀왔던 숏셀러들에게 거의 종합 선물 세트 수준의 한 방을 먹이는 것이고 네. 테슬라 팬들에게는 2020년 세컨 쿼터의 수익이 4주 네 번째 쿼터 연속적인 수익을 암시하는 메시지, 암호화된 메시지라는 설인데요. 네. 이것 또한 월가에서는 네. S&P 지수에 포함이 되는 조건이 커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네. 테슬라 팬들이 세컨 수익이 발표가 나오는 날 이 테슬라 숏쇼 팬츠를 다 같이 입고 축하를 하는 그런 사진들을 트위터에 올릴 거라고 점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이고, 아니 그러면 혹시 주변에 이렇게 주식을 이렇게 사신 분 중에서도 이걸 구입하신 분들 있으시겠네요. 막 사진 올리고 인증샷 네. 올리고 그러겠네요, 곧. 네, 아마도 네. 그렇게 될 것 같긴 한데요. 네. 워낙 지금 뭐 원래 시장이 많이 올라간 상태라서 네. 뭐 주식이 지금 사야 되는지 안 사야 되는지 그런 건 저희가 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네. 말하기는 부적절한 것 같지만. 아까 말씀대로 이게 지금 현재 미국에서 테슬라 광팬들이 일으키고 있는 재밌는 현상들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아, 숏츠, 네, 숏츠 셀러들에게 하는 던지는 말 많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